지난 주말 3기 신도시 교통대책 중 하나인 수석대교 건설에 반대하는 하남 시민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주장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소식 오용석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수석대교 건설 계획에 반대하고 있는 하남 미사강변도시 주민 3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반대, 투쟁, 결사, 투쟁. 이들은 수석대교 건설이 하남 지역이 아닌 남양주 왕숙 신도시만을 위한 교통대책이라며 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현재도 지금 교통이 순환이 잘 안 되는데 수석대교를 나왔을 때 그 왕숙 지구에서 몰려오는 그 차량들이 미사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교통망이 지금 아니다. 국토부가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의 하나로 계획 중인 수석대교는 강동대교와 미사대교 사이 하남시 선동 IC와 남양주시를 잇는 위치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민들은 미사, 위례, 감일 등 3기 신도시로 이미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앓고 있는 선동 IC 부근에 수석대교가 추가로 건설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 같은 수석대교 건설 논란은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지역 정치권에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오용석입니다.